관광업계의 큰손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금지한 한국 단체 관광을 지난 10일부터 다시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2016년 807만 명으로 전체 방한 관광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후 사드 배치 결정 후 이듬해 중국인 입국자 수는 417만 명으로 주저앉았죠. 이후 방한객 수가 회복되나 싶더니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두가 해소되면서 중국 관광객, 바로 6월을 통한 홍풍이 불 전망인데요. 특히 다음 달인 9월 29일과 10월 1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로 연휴 대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면세점과 숙박업체, 크루즈업체 등 관광업계가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6허 유치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 중국 단체 여행객에 대비해 항공사 운항 증편과 공항 내 중국 단체 여행객을 위한 전용 픽업존 설치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도시들도 관광객 유치에 분주합니다. 한강 드론 라이트쇼와 세계 불꽃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또 중국 관광객을 위한 쇼핑과 주차 등 관광 환경 개선에도 나섰는데요. 여행사와 연계한 항공권, 호텔 할인 프로모션으로 6월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는지도 관건인데요. 반가운 6월의 귀환이 장기간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가 부활하는 데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광업계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